안녕하세요. 연못 아빠 김준일스예요. 3일 만에 방문한 연못은 이렇게나 바뀌었습니다. 맑아졌죠? 우와... 오졌다. 날이 갈수록 탁도랑 녹조가 잡히고 있어서 연못의 물은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지난번에 넣어뒀던 불의 옥잠도 연못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톡톡 튀는 물벼룩과 깔따구들 사이로 지난주에 넣었던 비단잉어도 벌써 두 배나 컸어요. 2mm밖에 되지 않았던 무당개구리의 올챙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올챙이 포스가 납니다. 연못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참개구리 세 식구가 저를 반겨주네요. 오늘은 가물치 연못 앞에서 캠핑을 하는 날인데요. 물고기도 잡고 밤에는 연못에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그 며칠 사이에 물도 많이 말라서 수위가 한 5cm는 낮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밤에 머무를 텐트를 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강원도의 밤을 위해 가로등도 설치합니다. 짜자잔. 밤에 찾아올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밝은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밤에 BBQ를 할 그릴도 설치합니다. 이게 받아보니까 일본 거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낫이랑 곡괭이를 두고 가셨던데 덕분에 잘 썼어요. 근데 두 번은 안 봐드립니다. 또 들어오시면 신고합니다. 순식간에 그릴을 설치하고 이제 저희는 연못에 넣을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볼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물벼룩들을 먹을 새 식구는 과연 누가 될까요? 와, 진짜 많다. 미끼를 사러 슈퍼에 잠깐 들렸는데 제비새끼가 벌써 많이 자랐어요. 강에 도착하긴 했는데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네요. 이래도 되나? 오우, 여기는 진짜로 녹조가 끼었네요. 흐르는 강물에도 물살이 정체된 구간이 생기면 자연스레 이렇게 녹조가 생깁니다. 사실 녹조 자체는 되게 흔한 현상이에요. 강에서도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강물 전체를 덮었을 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식구를 잡으러 강물로 들어가 봅니다. 물이 따뜻할 정도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달뿌리풀도 지난주보다 훨씬 자랐고요. 같이 간 김 부장님이 물고기를 잡는 동안 저는 강바닥에 사는 다슬기를 줍습니다. 오! 지난주엔 없었던 물잠자리가 날아다니네요. 다슬기는 지난주에도 50마리나 넣어놨는데 오늘 왜 또 잡을까요? 그 이유는 연못에 밤에만 찾아오는 손님 때문입니다. 그 손님은 밤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신나게 다슬기를 줍습니다. 오! 오늘 첫 봤다. 오! 이 녀석 엄청 귀한 멸종위기 2등급 돌상어입니다. 원래는 하천에 많았는데 4대강 공사하면서 개체수가 급감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물살에서만 살기 때문에 채집하기가 쉽지 않은 물고기예요. 근데 멸종위기 종이라 촬영할 새도 없이 바로 놓아줬습니다. 얼굴 쪽이 예쁘게 생긴 물고기인데 아쉽네요. 잘 가라. 아쉽지만 돌상어는 풀어주고 다시 족대지를 시작합니다.
이 족대는 제가 실수로 산 어린이용 미니 족대인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확실히 여기저기서 이끼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비 좀 빨리 와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그 사이 족대에 잡힌 수채도 한 마리 챙기고 틈틈이 물속에 숨어있는 물고기들도 구경을 합니다. 저건 아마 참종개일 거예요. 미꾸라지 비슷한 거. 어? 참종개야. 나와라. 어? 오! 크으, 미니족대로 이걸 잡습니다. 이 녀석은 참종개인데 미꾸라지는 모기유충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죠. 모기 박멸을 위해서 이 녀석은 데려갈 거예요. 오! 쉬리도 잡았어요. 우리 동년배들은 다 알고 있는 쉬리. 10분 만에 수확량 치고 나쁘지 않죠? 우와, 얼굴이 웃기게 생긴 이 녀석은 모래무지예요. 이름 그대로 모래 속에서 파고들어서 서식하는 물고기예요. 어우, 근데 크네. 이어서 돌마자도 한 마리 잡혔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다슬기 잡으려고 돌을 들쳤더니 꺽지의 알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알 안에서 눈이 막 돌아가고 있어서 이 녀석들은 곱게 다시 덮어둘게요. 죽지 말고 잘 커라. 오, 잠깐 사이에 많이 잡았죠? 이 중에서 크기가 너무 큰 모래무지는 뺄 거고 물살이 필요한 쉬리도 놔줄 겁니다. 모래무지야, 잘 가라. 쉬리 너도 잘 가. 연못에 돌아오니까 아까 봤던 참개구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물고기를 넣기 전에 연못의 맑기를 확인해 볼게요. 짜자잔. 예술이죠? 물벼룩 떡인지 진짜 완전히 맑아졌어요. 새가 왔다 간 건지 뭐가 날리긴 하는데 수질은 최소 2급수는 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잡아온 다슬기랑 수채를 넣어주고 나머지 물고기들도 넣어줄게요. 짜자잔. 모기 새끼들 먹고 쑥쑥 커라. 오늘도 뭐 한 게 없는데 해가 벌써 넘어갑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는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고 야간 채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근데 분량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